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오늘은 저희 려독 컴퓨터가 야심차게 준비한 깨무용 PC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 새끼 지금 씨 일본말 한 거야? 이 시국에? 아닌가? 애무라고 한 건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무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게임과 사무용의 결합, 깨무용입니다. 먼저 부품 구성을 소개할게요. CPU는 최근 단종 수순을 밟고 있는 라이젠 3 2200G입니다. 사골처럼 우려먹고 있지만 이 엄청난 내장 그래픽 성능 덕분에 롤, 서든, 피파 정도의 게임은 충분히 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플루이드 모션 기능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영화 감상에도 제격이죠. 메인보드는 ASUS의 프라임 A320MK입니다. RGB 포트와 HDMI 포트를 지원하고요. 램오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2200G 사용에는 제격이죠. 메모리는 삼성의 DDR4 4기가 2개, 총 8기가로 듀얼 채널을 구성했어요. 뭐 저사양 게임과 영화 감상, 사무용으로 8기가 정도면 충분한 거 아시죠? 그리고 SSD는 마이크론의 MX500 250기가 제품을 선택했어요. 뭐 물론 120기가 정도로 해도 돼요. 근데 120기가는 저장 공간이 너무 적으니까 250기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케이스는 쿨맥스의 가성비 넘버2 제품을 선택했어요. 뭐 물론 얘보다 가격도 비싸고 쿨링 성능도 좋고 뭐 이런 애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정도 구성에서는 발열 걱정은 사실 사치니까요. 그래서 이름도 가성비 넘버2 케이스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파워는 맥스엘리트의 게이밍 프로 500W 제품을 선택했어요. 80플러스 인증을 받은 데다가 안정성, 내구성, 그리고 나중에 혹시 모를 확장성까지 챙긴 그런 녀석이에요. 이제 부품 소개가 끝났으니까요. 조립된 모습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A few inches later. 방금 조립을 하고 왔어요. 근데 뭐 가격대다 보니까 뭐 그냥 보여지는 모습은 소소해요. 그쵸? 이제 게임 성능 보러 가실게요. 네, 다들 잘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30만원대 깨무용 PC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려독 컴퓨터로 연락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